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2023 Spring Semester JC's Chapel. Thanks for tuning in with us. Today we are going to have a special interview with class of 2023 students. There will be two parts in this interview session. So today we are going to have three students from actually class of 2023. 오늘은 2023년 우리 졸업하는 우리 12학년 학생들 첫 번째 미팅 인터뷰를 가지면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경험 또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 조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또한 그룹을 또 하나 나누어서 또 우리 12학년 학생 남은 학생들이 함께 채플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선생님께 또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한 명씩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하은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ello, I'm Haun Cho. Thank you. Yeah, hi, I'm Kyuwon Sang. Okay, thank you. I'm Noah Kim. Noah Kim. Probably guess what grade I'm in. Okay, thank you. So we're gonna talk about three different types of questions. First one is looking back, which is the past, and another question is looking forward, which is the future. You're going to be a college student. And last one is appreciation time, the word of appreciation, thanks to, you know, definitely someone, even including God. So, looking back, JCS 학창 시절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들은 무엇인가? 아마 이거는 아마 우리 학생에 따라 여러 가지 경험이 다 다양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영어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What are some of your most memorable moments here at JCS? 우리 좋아하는 학생부터. 아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인재로 이제 강원도 인재 프로그램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리프팅도 하고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경험들도 많이 하고 또 친구들은 이제 더 돈독해지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리프팅도 하고 그때 추웠죠? 많이 추웠어요. 그때 상당히 물이 차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또 우리 헬리. 저는 필리핀 미션 트립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첫 해외여행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필리핀 자체도 처음 가보는 거여서 재밌었고 또 음식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이제 매끼 망고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망고 주스 스무디 참 맛있었어요. 내가 이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 갔을 때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고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되게 더웠고 일도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 남는 일 있으세요 혹시? 그 교회 가서 삽으로 땅 판 것도 기억나고 이제 앤드루 목사교회. 네, 이제 어려운 분들 사시는 동네에 가서 인사드리고 왔던 것도 기억에 남는 네, 것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노 학생은?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수학부를 회장했으니 우리 학교는 매년 대표팀을 가지고 수학 경시대회 나가요. 퍼포 커맨 마스 컴퓨티션이라고 부르고 우리 애초에 잘 못했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훈련 많이 하니까 우리 작년에 전국 2등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뿌듯했어요. 이야 전국 2등 대단합니다. 수고 많았네. 자 그러면 이번 그 고등학교 시절 4년 동안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또 어려웠던 순간들 한번 이 시간 한번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Were there any challenges, difficult moments? How did you overcome them? 뭐 에세이 대학교 에세이 같은 느낌인데 한번 우리 한 명씩 한번 어려웠던 순간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노아 학생부터. 대학교 에세이보다는 과제가 많이 밀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양이 너무 많고 난이도가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숙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걸? 그냥 시작이 반이죠. 시작하면 하는 거가 쉬워지죠. 근데 시작하는 거가 제일 힘들어요. 처음에 시작이 어렵다. 하지만 네. 하다 보면 꾸준히 할 수 있다. 마무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헬리 학생. 저는 이제 11학년 때 저희가 그 과제가 확 너무 늘어서 힘들었었던 것도 있고 저희가 코로나
거의 끝물이라 집에만 계속 앉아 있고 했던 것들이 쌓여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저는 이제 방학 동안 이랑 학기 중에도 계속 이제 운동 나가고 헬스장을 끊어서 그러면서 이제 좀씩 극복해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운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하은 학생? 어, 저는 이제 10학년 때가 좀 가장 챌린징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수업 방식이 좀 달라진 게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9학년 때는 미스 폴린이었는데 10학년 때는 미스터 존으로 바뀌면서 이제 클래스 하는 형식도 달라지고 시험 방식도 달라져서 조금 챌린징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participate 하면은 좋은지 이런 게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제 좀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아요. 노력과 시간이 함께 병행됐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어떻게 결정했나요? 대학을 지원했고 또 결정이 거의 났고 또 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녹화 끝나고 나면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그 결과가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대학 결정 많은 초이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일반 공립학교 국내 대학보다는 해외 대학 같은 경우 국제 글로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훨씬 초이스가 많을 텐데 어떻게 지원했고 또 어떻게 결정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노아 학생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수학 아니면 과학 쪽에 뭐 하고 싶은지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대를 좀 고민했어요. 그래서 MIT, 칼텍, 카니기 멜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거기 같은 데 찾아보고 12학년 되니까 아카데믹 프로파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카니기 멜론이 제일 피트가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수시로 집어넣었죠. 수시? 야, 어려운 단어 썼네. 어디지잖아. 오케이. 축하드리고 전공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카네기 멜론으로. 그 다음에 우리 헨리 송기훈 학생은? 저는 이제 원서 준비할 때부터 송도 글로벌 캠퍼스를 이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서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결정하게 된 이유는 1년 반 정도만 미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렴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제가 외동이라 좀 많이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 한국에 있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대학도 많이 지원했죠? 다른 데도? 아, 그렇죠? 네. 어디 넣었었죠? 기억나세요? 저 이제 미대 두 개 넣었는데 마릴랜드랑 그 스캣 넣었는데 걔네는 이제 진짜 진학을 목표로 넣었다기보다 나중에 시도도 안 해보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붙었네.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요. 마이카라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예술대학교, 그 다음에 또 스캐드라는 조르지아에 있는 미대, 그렇죠? 설베나 아트 스쿨 쪽으로. 좋은 대학들이죠.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조한 학생은? 저는 이제 전부터 이제 VR, AR 그 증강현실하고 그 가상현실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왜냐면 이제 새로 되는 이제 growing 하는 필드다 보니까 뭔가 job도 많을 것 같고 많은 포텐셜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관련 과들을 많진 않지만 이렇게 선별해서 있는 학교들을 지원을 했고요. 이제 이 학교에서 비디오 같은 거 이제 에디링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 영화과로도 이제 같이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네.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 그 3 second 그렇죠? 3 second 맞죠? 우리 학교에서 오픈해도 돼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퍼미션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한번 좋은 샘플로 포트폴리오로 환경, 친환경 관련된 것들 한번 하면서 우리 저기 우리
하은 학생도 미대도 놓고 그쵸? 일반대도 놓고 그쵸? 예, 그래서 미대 같은 경우 이번에는 그 세이크 그 시카고 사이크라 하나? 사이크 I'm sorry SIC 그쵸 사이크 네. 그 시카고 예술대학교 아, 좋은 대학이죠 예, 좋은 대학이고 마찬가지로 스캔 놓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서 여러 가지가 기쁘네요 자 이 대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과 외 활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당연히 학교 수업은 중요하겠고 또 그 밖에 extra curricular 어떠한 그 활동들을 했는지 What kind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leadership, volunteer, arts did you do? 이게 아마 질문에 아카데믹과 관련된 또 과거에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명씩 한번 우리 조하원 학생부터 교육과의 활동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VR, AR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하려는 전공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extracurricular들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이번에 외교부하고 같이 활동하는 이제 메타버스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그 지도사 자격증도 메타버스 지도장 자격증도 따서 또 드론 자격증도 따고 막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이제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처음에는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 기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치. 이제 에디터로 해서 이제 밑에 학년 아이들 이제 어리클 에디팅 해주고 이런 편집장 이런 걸 애들 했었어요. 말 잘 들었어요? 네. 제가 코멘트 준 대로 잘 잘해요? 네. 바빴네. 라이센스도 많이 따고 네. 자격증도 따고 드론도 따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우리 교원 학생은? 저는 이제 전공을 뭘 하고 싶은지 일찍 못 정했긴 한데 그래도 제 인터레스트 중심으로 여러 교과 활동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그 학교 내에서도 그린피스 동아리 개설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펀드레이저도 하고 교외에서는 이제 그린피스 환경 단체에서 하는 리서치 프로그램이나 그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태 조사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바빴네요, 그렇죠? 활동도 여러 가지 공부하랴 그거 뭐 특히 봉사 활동하는 것도 경험이 있었어요 혹시? 봉사 활동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가르쳤다든가 아 학교 내에서 저희 1학년 1, 2학년들 가르친 것도 TA로. 있고 네 하은이랑 같이 튜터링 동아리 해서 약간 저 low income 학생들한테 그런 것도 하고 저소득 학생들 네 바쁘게 무슨 과목 가르쳤어요? 저 영어랑 수학 영어랑 수학 네. 좋은 경험했네요 우리 노아 학생은? 저는 그냥 수학에 되게 관심 많이 있어서 수학 경시대회 많이 나오고 수학부를 세웠죠 그리고 대학들한테 리더십에 대한 걸 많이 보여줘야 돼가지고 MUN도 했죠 근데 애초에 MUN은 되게 재밌진 않았는데 계속 하니까 이게 재밌어졌죠? 하다 보니까 뭐 대회 같은 거 많이 나갔죠? 아 네 한번 얘기 좀 해줄래 어느 대회 나갔는지? 뭐 AMC에서 잘하면 그거 위에 AIM이라는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몇 번 봤고 하버드 MIT 수학 경시대회도 나왔고 그리고 뭐 Purple Comet Math Competition도 있었죠 우리 학교랑. 그 Breakthrough Junior 나간 적 있나?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별로 없었고.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건 저의 애플리케이션에도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독특하네. 그 과학 수학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미디어 쪽이니까 좀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대학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텐데 내 경험상 한 23, 24년 정도 경험해 봤을 때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꿈 또는 전공 이렇게 선택을 잘 어렵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모님도 현재 지금 잡하고 계시는 것들 어려서부터 꿈꾸지 않았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나는 의사다.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이루기까지 또 이루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있으면 좀 감사한 건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제 대학을 이제 저를 결정하면서 전공을 선택했을 텐데 특별한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How did you decide on your major when you apply for your colleges? 우리 노아부터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그냥 수학을 선택하는 거가 제일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수학 아니면 공학이었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하니까 수학으로 졸업하면 공학보다 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가 좀 더 넓어서 수학을 선택했어요. 우리 헨리 한번 우리 대학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 아, 저는 계속 아까 말했듯이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공학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로 취업을 하고 싶다 보니 이제 컴퓨터 공학을 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술도 쉽진 않겠지만 그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도 계속 병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컴퓨터 공학이랑 이제 디자인이랑 융합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컴퓨터 공학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미술과 과학,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를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미술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하게 이제 부족한 기간 내에 이제 원서 준비를 해서 사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는 이제 GPA 관리하고 이제 환경공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늦게 준비해서 미술을. 그러면 만약에 후배 중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싶으면 분명 우리 학교도 미대에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관심 있는 애도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과도 관심 있는 애들한테 좋을 수 있는 조언은 뭘 것 같아요? 사실 미대를 고려하고 있으면 다른 시험도 중요하겠지만 GPA가 가장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 GPA 자체. 네. 근데 포트폴리오 같은 거 언제 정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는 사실 11학년 때가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서 해야지보다는 미리 조금씩 한 작품 두 작품씩이라도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학은 또 GPA와 일반 성적도 많이 본다라는 거.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또 자학금도. 네. 오늘 받았나 좀? 네. 거의 보면은 다 성적 기반으로 받은 장학금이었어요. 한 2만 불 정도? 네. 오케이. 많이 받은 거네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노아 학생, 수학에 대한 조언. 수학 벌써 좋아하면 경지대 수학을 공부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학교들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은데 학교에 배우는 수학은 되게 창의적인 생각 필요 없어요. 근데 경지대 수학에는 좀 더 creative thinking. 그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싶으면 멘토 필요해요. 저는 멘토 없어서 다 책으로 혼자서 봤는데 멘토 있으면 뭐를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수학 리소스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뭐 후회하는 거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저는 수학 캠프에 대해 늦게까지 못 찾아가지고 지원할 기간이 너무 늦었어요. 대학에서는? 대학에서는요? 아, 수학 캠프가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학 캠프 미국에 몇 군데 있어요. 아, 오케이. 무슨 말이냐.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Roth Math Camp라는 것도 있고 Program for Young Mathematicians and Scientists. There's also a program at Carnegie Mellon called SAMS, the Summer Academy of Math and Science. There's also an awesome math. There are so many programs to choose from. And they all offer scholarships if you're good enough. Scholarship, okay. Yeah. But they're really competitive then. Yes, they are very competitive. And I did find out in time to apply. But the application problems are extremely difficult. It took me 3 weeks to do 10 problems. Because essay, probably they require... Yeah, they require essays, but they're more focused on how you approach each problem in their application than your essay. Okay, I see. 자, so,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about math, feel free to contact me outside of school. Okay. I can point you towards resources. Sounds great. 그리고 그 scholastic competition도 있겠지만 또 수학과 함께 또 다른 것도 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긴 맞아요. 수학 이렇게 I don't really want to say this, but nobody likes somebody who sits in a corner and does math all day. Right? You need to be a leader somehow. Actually, you don't even have to be a leader. You just have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그치. Engage 먼저 해서. Correct. So I think our school offers MUN as a good way of filling in that gap. Of course, there are other ways of doing it, but I think MUN is probably the most direct. Okay. Thank you. 뭐 좋아하는 학생은? 저는 일단 여기 학교에서 이제 영상 하면서 되게 영상 편집에 관심이 생기고 또 막 더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흥미가 생겼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잡을 얻으려면은 현실적으로는 좀 약간 불가능하고 약간 되게 인컴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 이걸로도 전공을 하고 이제 또 이게 VR AR도 이제 해보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뉴 필드다 보니까 잡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치. 또 그러니까 이제 통합해서 뭐 VR AR에 뭐 필름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컨텐츠 디자이너가 된다던가 뭐 이런 거를 하게 생각해서 이런 생각들로 이제 전공을 좀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학생은 VR, AR 그 관련된 그 미디어 쪽 또는 영상 쪽 관심이 있으면서도 또 미술과 또 관계된 그런 과잖아요. 우리 후배들한테 미술과 미디어와 이런 좀 다양한 장르의 종합적인 미술과 그 또 영상 기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분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뭐 이거 메인 잡으로 삼지를 말고 취미라든지 걔 좋아하는 걸로 베일이 쌓여서 그렇게 냅두고 이제 잘하는 거를 해야지 이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좋아하는 거를 이제 본업으로 삼았다가 이걸 깊게 파고 들었을 때 여기서 되게 안 좋은 점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깊게 파들면 또 네,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놔두고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본인도 그러면 그런 관점 대학을 좀 지원을 했을 텐데 특히 이제 이런 그 미대 또는 영상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학교들을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했을 때 봤을 때 어느 쪽에 대학이 좀 많이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합격 또는 장학금 이 두 가지 전체로 관점을 봤을 땐? 저 같은 케이스는 조금 이전에는 이제 성적 이런 성적 데서 쪽,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걸 하다가 이제 12학년 2학기 때쯤 여름 방학부터 포트폴리오를 한 3개월 준비한 거야 그러면? 3, 4개월? 네, 그게 되게 너무 헥틱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좀 별로 추천은 안 하고 이제 교원이가 아까 말했듯이 되게 시간을 조금 두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말은 뭐 예술이라고 하지만 또 기본적인 또 학업도 보니까 안 볼 수가 없겠죠. 음악이라든 미술이라든 하여튼 바쁘게 어떻게 보면 결정을 했고 또 바쁘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쁩니다. 자, 우리 대학생활이 이제 곧 이어질 텐데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 대학생으로서 What do you most look forward to in college? 자, 우리 조항은 학생부터. 일단 제가 지원한 학교 중에 그 시카고 예술대학이 interdisciplinary라는 그쵸, 단어를 써서 맞아요. 이렇게 전공을 쓰긴 썼지만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디파트먼트 다니면서 듣고 싶은 걸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익사이팅하네. 네, 지금 몰랐던 그런 것도 이제 익스플로잉 하면서 제가 진짜 뭐 좋아하는지 찾는 것도 기대가 되고 이제 되게 시설이 좋다고 해서 그 시카고 예술 뭐지? 미술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것도 시설도 기대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람들도 교수들도 만난 것도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또 우리 교원 학생은? 저는 이제 송도 캠퍼스를 가기를 결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테니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제 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운동하고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핏해서 완전히 퍼스널 트레이너 돼가지고 만나. 찰 수 있을 만큼만 할 예정이. 오케이. 나중에 내가 방문하면 좀 나도 좀 프리 좀 액세스 해주세요. 네. 노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사람들 더 만나고 싶어요. 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 대학교 가면 카네기에서 카네기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걸 되게 they're passionate about what they study. Right. No. And there are so many things I'd like to learn, but not enough time to learn all of it. Mm. And I think I like to surround myself with people in all areas of knowledge. Okay. Don't be a nerd. So okay. So. What do you mean, don't be a nerd? It's a good thing. Nerds rule the world. Sounds great. Okay. I mean, the Bill Gates man, he shoots that story. Okay. Anyway. 비게스가 뭐라고 하냐면 Don't look down your nerve because you're gonna work for them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okay, anyway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이 분명 있을 텐데 꿈과 비전 간단하게 있으면 또 공유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노아부터. 저는 그냥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갈 생각이 있는데 뭐 사업에 일하고 좀 올라가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조용하게 어떻게 살고 싶어? I just want to live in a house in a quiet suburban neighborhood. 쉽지 않아. 오케이. 요즘 내 집 마련. 랩에만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랩에만 있고 렉처 홀에 있어 갖고 맨날 공부하는 거 아니야? That's if I decide to go into academia. Academia. Okay. But seeing from what my dad did, it sounds very tough. Oh, okay. Alright. Yeah, it is. How about Haley? 저는 이상적으로는 UI UX 디자인이 하고 싶어요. UI UX UX 네. 유저 인포메이션이랑 유저 익스피리언스인데 이제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한 이제 편리하게 인터넷 이제 우리가 보는 웹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플로우를 사용자에게 맞춰서 디자인하는 거. 나는 새로운 단어를 오늘 배웠네요. UI UX.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조한 학생은? 저는 이제 학교를 학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턴십으로 시작해서 이제 페이스북 컴퍼니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메타버스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 회사나 아니면 유니티나 그게 이제 VR AR 산업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제 대학원 가서 박사 과정을 딴 다음에 이제 이 분야에서 좀 교수를 할 생각이 교수까지. 조금 있어요. 티치까지. 어디고 노아하고 그 하은이는 장기적으로 공부를 또 계획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티칭까지 가야 되니까 앞으로 한 10년 이상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열심히. 와우. 그 메타버스 내가 이전에 한번 그 전원 일기란 옛날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나오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메타버스 나온 거야. 에? 나와갖고 그 딸하고 대화를 전원 일기 전체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아니 말도 똑같고 심지어는 대화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래 나 갈게 잘 지내 뭐 이러는데 거기 나왔던 모든 사람이 다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힐링도 되고 또 고마운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해요. 네,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뭐 부활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우리의 죽음이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영원한 또 천국에서 또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식처인데 계속 바쁜 사람을 만들게 하지 않나. 난 농담이고 좀 여러 가지 좀 기술 혁명이 좀 대단하다는 걸 좀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감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2023년 졸업생으로 JCS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들. So there are a lot of probably your comments and advice or say thanks to someone. So do you have any comments or advice for your students, JCS students, especially regarding preparing for college? 우리 노아 학생부터. Have fun. Have fun. How? Oh, by doing what you like. I guess it has to be productive as well. It doesn't have to be productive, but make sure you're not neglecting your studies in the meantime, because ultimate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be happy, right?
You know, maybe let me ask this question. Maybe not a question, but what do you think about kind of the common things? A lot of teachers and parents really struggling about same on and on issue about lack of self management. What would be your best advice for our students? Depends on what the lack of self management is. Is it behavioral issues? Behavior and concentration. Concentration itself, yeah. In classes. Right. Yeah. And also homework. Homework. As for concentration in classes, I don't think there's much advice I can offer to parents because that's something that's completely dependent on the student. That's true, yeah. Yeah, and frankly, if the student is not concentrating, they're going to see the consequences of their grades slipping right, anyways. Right. So I'm sure they'll straighten up their act. What about at home? At home? I think a good idea is to set aside a certain space for you to do homework, right? So what I've noticed at home is that if I try to do homework at the same place I play video games, it's not very easy since I can just make two clicks with my mouse and open up a video game, right? So when I want to do work, I often leave my house and go to the library. So you mean that kind of create a special atmosphere where you may fit or more concentrate on, like stationary, like certain location, like that way? Perhaps so, but I think the main message behind what I'm saying is keep your work and your playtime separated. I see. Thank you. How about Haley? 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이렇게 주기적으로 워크아웃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네. 왜냐면 건강이 진짜 이게 저희가 과제도 계속 탭으로 보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눈도 너무 침침해지고 맞아, 하니까 맞아, 이게 환기가 환기시켜주는 그런 타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중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초중 학생들은 많이 놀아야지. 많이 놀라고 하네요. 좋아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부터 사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많이 놀면서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곳 가보면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데 관심 있는 곳과 연관시켜서 방문해라. 우리 조한 학생은? 이제 놀면서 헨리가 말했듯이 이제 놀되 그 더 어릴수록 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 그래서 뭐 고등학생 책도. 가면은 학교에서 주는 과제들이나 할 양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을 시간보다는 숙제에 허덕이고 막 그런 나날을 보내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일수록 이제 경험 많이 쌓으면서 또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사고력을 좀 기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To add on to what Allison is saying. If you're going to read, read for fun. You don't have to analyze every aspect of a book. Reading increases your comprehension skills and it'll naturally help out help you out on the SAT later anyway. Right. It's connected to the all the standard tests too. But not for reading, I mean reading not for the test purpose, what you mentioned that having fun as a habit. Yeah. And I'm just saying that it's a byproduct that you'll get better scores on the SAT. Right. Outcomes, yeah. 우리 선생님께 우리 감사하는 우리의 인사말 한번 해봅시다. Please say a few words of thanks to the teachers who taught you over the years. 우리 하은 학생부터. For teachers, thank you for supporting me. Like every time, like when I have question and come to you guys, you answer very kindly. And think about the like answers all the time and respond to me. And yeah, and thank you for like everything from like from my ninth grade to current like 12th grade. Yeah, good. How about Haley? I'm thankful for asking and caring for how we doing and also for especially for science teacher and math teacher. I am really thankful that they would bear with me even though I take a lot of time to understand the contents like thoroughly. And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저희 미래에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진짜 관심사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노아는? Hi teachers, I know it's been a painful 5 years dealing with me on campus. So
But anyways, I think I'll have to thank Mr. Lee first for talking with me a lot in the 8th grade. I remember we'd go home the same direction on the subway. So we'd end up talking about math for 40 minutes straight, right? Ooh. And Mr. John for always entertaining my arguments. Okay. He's never backed down once. And Ms. Pauline for managing my AP classes and whatnot, and for being my English teacher in my first few years here. And to you for helping me prepare for college. Me? Yeah. Thank you. Okay. 선생님이 좀 조언해 주신 거는 이제 우리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자체가 물론 스몰 커뮤니티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또 기독교 크리스천 또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성, 기독교 윤리, 또 믿음, 또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모랄리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코어 밸류였다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회 나가면은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여러 가지 경험들 어려움들 이렇게 분명히 닥칠 텐데 그 모든 그 상황에서도 학교가 여러 가지 강조했던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 믿음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겠지만 의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내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한번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나가신다면 대학교 생활이 또는 또 사회 활동이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거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마음에서 지난 4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또 기뻤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calling 흔히 말하는 사명으로 같이 왔지 않았을까. 많은 학생을 도와주고 싶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환경이 또 어떻게 보면 주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또 거꾸로 학생이 또 왔는데 우리가 감당 못할 수도 있는 학생도 있었고 그런 케이스는 또 서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상황 안에서 또 그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아마 이번 매년 특히 이맘때쯤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말, 인사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nks to your parents. 우리 노아부터. Hi mom, hi dad. I know it's been a long 5 years here, but we finally made it and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without your support. So thanks for whether it be making lunch for me every morning or just going to work. Okay, Haley. 일단 진짜 매일같이 회사 열심히 다니시면서 저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곳 재밌는 곳 많이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분이서 재밌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하원이 엄마한테는요 이제 맨날 이제 학교 데려다 주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지금까지 이렇게 아침에 운전해줘서 약간 좀 매니저 비슷한 그렇죠. 역할을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매니저. 또 이제 부모님 둘 다한테 이제 뭐 고민이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얘기 잘 해주고 상담도 잘 해주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 학교도 보내주시고 하고 싶은 것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서포트 그렇죠.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다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 어렵지만 그때 절대로 우리가 목표를 가졌던 거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 스텝백 하지만 계속 무빙 포워드 하면 앞으로 전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예, 많으셨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했고 또 헌신했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좀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 자, 한 명씩 우리 패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난 모르겠지만 왠지 알 것 같은 알아는 선물? 네, 한번 오픈해볼까? 오픈? 야, 어떤 선물이에요? 한번 봅시다. 오, 우와. 오, JC socks. 이렇게 양말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 검정색.
하나는 그린, 그 다음에 흰색. 오케이. 어, 이거 입고 꼭 학교 자랑 꼭 하세요. 대학교 가면 꼭 후디 또는 학교 로고 관련된 거 입고 꼭 에? 영상 꼭 찍어서 보내세요. 아~ 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꼭 환영할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등학교 학창시절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께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또 후배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 주니퍼 크리스천스쿨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일꾼들이 또 배출되고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서 이제 사회에 파송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역경이 있고 또 기쁜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ord, we thank you for this great opportunity. Thank you for our parents and teachers, all the community where that we belong and feel a sense of community. Thank you for all this blessing so that we could send out our great students as your missionaries and campus crusaders. Be with them, bless upon their all the plans and dreams and goals. I pray in Jesus' name, amen. All right, see you next week. Bye-bye.